이 시간에는 재생이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재생. 이 재생이라는 것이 없다면 병은 낫지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간경화가 걸렸다. 우리 대한민국에 B형 간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참 사람들 술 많이 먹어. 그 이제 B형 간염하고 술하고 이렇게 합하면 간세포를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세포들이 죽으면 그 죽은 간세포들은 우리 몸 안에서 죽은 거는 제거가 되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식세포라는 것들이 와서 죽은 세포들을 싹 쓸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간 안에서 그 간세포 죽은 거를 제거하고 나면 그게 이제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은 즉시 또 새로운 세포로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포를 즉시 채우기가 어렵으니까 이 섬유세포들이라는 세포들이 와서 섬유질을 생산해서 그 섬유질로 그 빈 공간을 채웁니다. 그 섬유질로 그 빈 공간을 채웠을 때 그 섬유질이 나중에 쉬운 말로 뭐가 되냐면 흉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과대학 다닐 때 이 간경화가 와서 이 흉터로 간이 여기저기 이 간 속에 흉터가 아주 많아요. 그렇게 되면 간이 어떻게 될까요? 간이 이렇게 찌부러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여기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피부세포가 다 죽으니까 그 피부세포를 대신해서 이제 그 흉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 흉터란 것은 주위 조직들 이렇게 당겨요. 그래서 축소시키고 그러니까 쭈글쭈글 울퉁불퉁. 그래서 그 간 경화에 걸린 간을 보면 참 흉측해요. 근데 겉으로 보면 이거는 뭐 못 쓸 간이다 이렇게 보여서 우리 의사들의 생각은 이 간 경화는 절대로 원상복귀 할 수 없다. 그래서 간 경화가 왔다. 그러면은 뭐 되게 2년, 3년 뭐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여기 아주 딱 박혀 있는데 제가 이제 뉴스타트를 하니까 간 경화도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방금 이 손가락 잘라진 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참 그 딸이 기도를 해서 이 살로 채워졌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나 뉴스타트에서는 그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손가락이 이렇게 잘라졌을 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 잘라진 부분이 어디 날아가고 없어. 그러면 대개 11살 이내에서는 자꾸 이게
사랑한, 그래서 그 싹 올라오듯이 이렇게 와서 자꾸 채워지고 채워지고 해서 이게 손가락이 다시 재생한대요. 마치 도롱뇽 꼬리가 탁 잘리면 어떻게 되듯이, 그게 다시 꼬리가 다시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사실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예. 하여튼 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그 유전자는 전적으로 하나님 속 안이니까 참 그 하나님이 유전자를 잘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다 되게 돼 있어.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11살이 지나면 그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겠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11살이 훨씬 넘었는데도, 훨씬 넘었는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도, 딸이 몇 살이었어? 30살. 참, 그 30살 먹은 딸이 살로 채워지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하노니 살로 채워지라. 그렇게 기도할 만하면 그거는 11살짜리만큼 순진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가. 보통 딸이면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가 없다. 얼마나 참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참 아빠를 어떻게 사랑 그때요. 이제 그런 게 문제. 그 사랑이란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면 그 놀라운 생명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이제 내일 저녁부터는 2부 세미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제가 간 경화도 하나님이 그게 우리 의사들이 볼 때는 이거는 끝났어. 간이 경화가 되면 이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요. 하면 이제 환자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췌장암입니다. 그러면 아이 췌장암은 이게 암 중에도 뭐예요? 최악의 암이라는데 어떤 암이 최악이고 아니고가 없어요. 여러분 한 3일 전인가 여러분이 여기 남은자씨 이 육종암, 육종암이 뇌에도 퍼지고, 폐에도 퍼지고, 간에도 퍼지고. 온몸에 다 퍼져서 다리 근육에도 다 퍼지고, 이래가지고 2개월 이내 죽는다는 그런 의사의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뉴스타트 해가지고 완전히 나가지고 지금 근 5년째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췌장암보다 더 나쁜 암 있습니다. 그게 육종암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환자의 마음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미 어떻게 하셨구나? 십자가에서 구원을 하셨구나. 나를 천국 가도록 어떻게 다 해놓으셨구나. 라는 그거를 복음이라 그래요. 그 복음을 딱 깨닫는 순간 그냥 뭐가 왔어? 찌지직이 왔어. 그게 생기야.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급속도로 나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암에도 뭐 같은 유방암이라도 악한 유방암이 있고 순한 유방암이 있다. 뭐 갑상선 암에도 그런 게 있다. 모든 암에 다 그런 악한 아주 독한 암이 있고 순한 암이 있다. 하는 말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독한 암이냐 아니냐를 뭐가 결정하게? 그냥 나는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이 독한 암에 걸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네. 암하고 우리 면역력은 항상 뭐 한다고요? 항상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독한 악한 암이라도 여러분의 면역력이 차 올라가면 강해지면 암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순해집니다. 제 아무리 췌장암이라도 췌장암한테 그 노래 좀 자주 들려주세요. 아무리 췌장암이라도 면역력이 쫙 올라가면 암은 그 반비례를 해서 이게 떨어져 약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암하고 면역력하고 이제 균형이 딱 잡히면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이랍시다 이쪽 손이 그런데 암이 강했어. 이때 이제는 암이 악하게 노는 거야. 그런데 뉴스타트를 하면서 면역력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면 암은 어떻게 되게? 쫙 내려갑니다. 점점 순해져요. 그래서 점점 순해지다가 이제 드디어 면역력하고 암하고 딱 같은 레벨에 오게 되었다면 균형, 이것을 암 면역 균형이라고 그럽니다. 그 균형 상태가 딱 상태에 도착하면 암세포가 모든 활동을 정지해 버려요. 이제 그런 상황을 암 동면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 동면 상태로 딱 들어가면 암은 활동 안 해요. 그래서 그 상태가 1년을 갈 수도 있고 3년을 갈 수도 있고 5년, 10년, 15년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한 암, 나쁜 암이냐, 순한 암이냐는 나의 뭐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니까. 면역력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유전자는 특히 T세포는 뜻에, 내 마음의 생각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면역학 심리학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됐다고? 심리 면역학, 정신 면역학, 사이코 이뮤놀로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분야가 개척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래를 좀 신나는 노래를 골라가지고 남자이기 때문에 너무 누르고 살았다. 이거 너무 오래 간다. 그런 내용보다는 신한 노래 골라가지고 우리 2부 하는 동안에 여기 이제 나오니까 한
두 손에 골라가지고 연습 좀 하세요. 예, 네, 네, 그래서, 예, 네, 그, 아, 전 아까 그 노래 듣고 있는 동안에 전 무슨 생각할게. 남자이기 때문에가, 남자라는 이유로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이유로. 뭐 여자들은 뭐예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한번 신나는 힘나는 노래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 노래 속에 그 기가 있어서 힘이 있어가지고 그 힘을 잘 유지해가지고 이제 그 힘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야 이렇게 되면 굉장한 그 콤비가 돼가지고 아주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건 간경화입니다. 간경화는 안 낫습니다. 뭐 2년 3년 정도밖에 안 못 갑니다. 이래 가지고 그 의사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또 그거를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믿으면, 하, 1년 지났구나. 아, 뭐예요? 이제 3년이라는데, 이제 2년 지났구나.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맨날 수명이 점점 줄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게 유전자를 더 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런 거는 정말 환자의 정신 건강이나 본래 이 몸의 건강 자체에 참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이 의학적 통계라는 것이 완전히 무색해집니다. 전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근데 이제 저도 간경화가 뉴스타트, 이제 예를 들어서 간경화 환자가 뉴스타트에 참가했다. 그러면 확신을 줘야 되잖아요. 확신을 주려면 왜 나을 수 있는가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 설명을 듣고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낫겠네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위대한 이 믿음의 치유가.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의사가 절망을, 희망을 못 가지도록 해버리면, 여러분,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자, 이 간 경화도 회복될 수 있다. 뉴 스타트로. 하나님이 뉴스타트로 간경화도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첫째 간경화가 치유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그 흉터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간경화로 죽은 사람들을 시체를 해부해서 간을 이렇게 잘라보면 간이 그냥 딱딱해요. 그래서 경화되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흉터 덩어리들인데 여기저기 간세포가 조금 조금씩 남아있고 그런데 이 돌덩이 같은 간이 날 수 있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이야, 지독하구나. 이렇게 되는데 첫째 이제 간 경화가 나려면 그 흉터 조직들이 어떻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흉터라는 것은 이제 섬유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섬유질. 자, 이 섬유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콜라겐. 엘라스틴. 그리고 이 섬유질은 누가 생산한다고? 섬유세포. 섬유세포가 섬유질을 생산해서 이 콜라겐, 엘라스틴이란 물질을 생산해서 결국은 뭐를 만든다? 흉터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간이 원상복귀를 하려면 첫째, 저 흉터가 없어져야만 돼요. 흉터가 없어지려면 이 흉터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그렇죠? 흉터 하나쯤 못 없애겠냐.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생각으로 접근해야 돼.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이 참 좋은 이유가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죠. 불교는 어떻게 돼야 돼? 너무 젊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흉터를 구성하는 화학 물질이 이 콜라겐이라는 이거는 버려야 되겠어요. 이거 버리세요. 이 콜라겐이라는 이게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콜라겐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제거해서 간 경화를 치유하려면은 첫째 하나님이 뭐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 저 콜라겐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물질? 어떻게 제거할까? 저 콜라겐을 녹여서 용해시켜서. 그래서 콜라겐 용해 물질이라는 물질을 만들 하나님이 뭐예요? 생산되도록 유전자를 만들어 놨을 것이다. 그래서 콜라겐 용해 물질, 자 콜라겐을 이것도 이것도 버려야 돼요. 자 콜라겐을 영어로 콜라겐이라고 씁니다. 그 용해 물질 그러면 여기다가 ASE를 붙여요. 그래서 콜라겐에이스.
콜라겐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콜라게나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물질이 있을까 하고 요즘은 참 잘 돼 있어. 검색하면 돼. 구글에 그 의학부 들어가서 콜라게나제. 아이 콜라겐이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여러분 여성들이 그 성형하는 그 잔주름 눈가 잔주름 없앤다고 어떻게 하는지 뭐 하는지 아세요? 콜라겐을 피하로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겐이 들어가서 여기 도톰해지면 주름살이 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영원히 가요? 안 가요. 그것만 한 6개월이면 그 피하 주사해놨던 도톰한 콜라겐 덩어리가 그게 이제 인공 흉터지.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또 쪼글쪼글해져. 그러네, 정말. 그렇죠. 그러면 간에 있는 흉터라고 그게 녹아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간 경화 환자들이 이 뉴스타트를 안 오고 있어요. 왜? 병원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 중에 이제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있던 분들이 가끔 와요.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콜라겐에이스, 이 콜라겐 제거 물질, 콜라겐 용해 물질 린 콜라겐에이즈를 만들어주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어디다 넣어놨다? 섬유세포 안에 넣어놨다. 그러면 이제 술 먹고 막 이래가지고 내 암세포를 자꾸 죽이면 이 섬유세포는 섬유질을 생산해가지고 흉터를 만들기 바빠요. 왜? 자꾸 간세포를 막 숨먹고 막 죽이니까 빨리빨리 어떻게 시체 제거를 하고 그 공간에다 어떻게 흉터를 갖다 채워야지. 그러면 그렇게 그런 생활을 살다가 갑자기 어떻게 뉴스타트를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술 끊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노래 부르고 생명이 있다.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깨닫게 되면 이제 생기를 받기 시작하면 이 콜라겐아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질까 안 켜질까? 켜지죠. 그러면 간에 가가지고 그 딱딱한 흉터 콜라겐을 어떻게 그 녹여가지고 제거해. 그런데 그 제거함과 동시에 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간이라면 이렇게 이제 좀 간단히 그립시다. 이만큼 흉터가 있었다. 뭐 간 경화 환자들 흉터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아요. 크고 작은 흉터가. 그러면 이 흉터 주변으로는 뭐가 있어요? 예, 간세포들이 있어요. 간세포들이. 그러면 이제 이 흉터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공간이 다시 생기는데 이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 이게 바로
살로 채워라, 살로 채워라. 그러니까 살이란 게 세포예요. 그래서 이 간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한 개 세포 두 개가 되고 또 이게 자꾸 퍼져나가서 그래서 결국은 살로 세포로 채워요 공간을. 그래서 손가락이 저렇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런 거를 연구하는 의학자들을 재생의학자라고 부릅니다. 이 재생의학자들이 어떻게 이 옛날에는 이 세포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번식을 하지 않고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흉터가를 싹 없애면 아, 이 세포들이 이 세포 분열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이 세포 분열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고 이 세포들이 어떻게 이렇게 분열해서 다른 세포를 또 하나 만들고 그럴까 하고 관찰을 탁 했습니다. 하니까 찌찌직. 예. 네. 그 이 세포가 옛날에는 하지 않던 전기적 신호를 받아서 자극을 받아서 드디어 활동을 개시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찌찌직. 그게 찌찌직은 뭘로 오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로 탁 와서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가지고 그럼 세포 분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T세포들도 이렇게 찌지직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놀라운 현상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절대로 안 낫는다 그러더라. 그거를 그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네.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성들이 난소암에 걸린다. 그러면, 난소를 다 제거해버려야 돼. 난소를 제거하면 뭐를 생산을 못해요. 예, 여성 호르몬을 생산을 못해요. 예, 난자도 못 만들어내고. 여성 호르몬을 생산을 못하면 이제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돼. 그런데 참 이 놀라운 것은. 이제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그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난소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생산되게 돼 있고 돼 있기 때문에 난소가 제거돼 버리면 여성 호르몬 생산할 난소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산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여러분, 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여성 호르몬이
생성이 돼. 제일 여성 호르몬이 난소를 제거하고 생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제일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자 의사, 간호사들이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웃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 그래서 안 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난소를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미국에서 의사들이 아주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할 수 없이 그게 공개됐어요. 산부인과 학회에서. 그러면 산부인과 학회에서 우리가 이거를 왜 난소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 있는 건지 뭐예요? 한번 연구를 해보자. 예. 네.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난소가 떨어져 나고 없는데 없고,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지방세포에서도 생산이 돼. 본래 지방세포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여성 호르몬을 생산할 수 없었든 하지 못하든 지방세포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할 수 있게 됐을까요? 요거를 연구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 자,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돼야 된다면, 그 지방세포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한다면, 이 지방세포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지방세포에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유전자는 본래 꺼져 있는 거야. 그런데 난소가 떨어져 나가면 이 여성의 몸에 여성 호르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방세포 속에 꺼져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오래오래 있던 수십 년을 그렇게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지는 거라. 그래서 지방세포에서 그 지방세포 또는 부신피질세포, 이래서 난소 두 개를 다 제거해도 그 지방세포나 부신피질세포에 있는 그 평생도록 꺼져 있었던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켜져서 여성 호르몬을 계속 생산하면 난소 두 개를 다 떼내도 여성 호르몬을 안 먹어도 뭐예요?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참 놀랍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유전자 지방세포나 부신피질세포나 이런 세포에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생기를 보내줘서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 현대의학은 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난소 두 개가 다 떨어져 나가도 여성 호르몬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 여성들이 많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그게 왜 그렇게 되는 줄을 설명을 못해요. 왜 설명 못해요? 생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생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콜라겐을 제거하는 물질 생산은 유전자를 하나님이 섬유세포 안에서 켜주셔서 결국 섬유질을 흉터를 다 제거해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이 주변 간세포들에게 또 새로운 생기를 보내서 착 세포 분열을 해서 결국은 망가진 간을 완전히 뭐예요? 복구할 수 있도록 딱 되어 있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 예, 여러분의 그 암도 이렇게 멋지게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런 걸 배우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믿을만 해요? 안 해요? 아, 정말 믿을만 하죠. 아, 참. 놀라우신 분이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한번 봅시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치매 연구가입니다. 이분들은 수녀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라는 박사인데 이분이 이 치매 원인 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수녀나 이거 이 뭘까 이거? 없어지지도 않고 탁 떠가지고. 자, 그런데 이 치매가 이 치매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치매가 어떤 병이냐, 왜 치매가 되면 기억력이 자꾸 줄어지느냐 이런 것을 설명하는 연구는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치매를 일으키는 그 근본적 이유가 뭘까라는 것은 별로 연구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 근본적 원인을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치매는 이 정신 상태, 심리 상태와 직결이 돼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쭉 관찰을 하다가 어떤 관찰을 하게 되냐면 수녀 사회를 잘 관찰해봤어요. 해봤더니 수녀 사회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꼴통 남편도 없고 돈 달라는 시동생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고 얼마나 단순해. 보통 일반인들은 너무 복잡하잖아. 그리고 각 사람마다 그 상황이 뭐예요? 다 다르잖아. 그러나 수녀 사회는 첫째, 종교가 같아. 그리고 단독 생활이야. 그리고 단체 생활하고, 주거 상황도 똑같고, 먹는 것도 거의 똑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녀 사회에서 6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억 상실이 빨리 오는 그런 수녀님들이 꽤 많고,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이렇게 70, 80대 은퇴 수녀님들이 많은데 아직도 기억력이 뭐예요? 생생한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치매라는 것이 그냥 나이 때문에만 치매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이 때문에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면 뭐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까? 각 수녀님들의 어떻게 생각?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녀원에다가 수녀원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뭘 요청을 했냐면 일기장, 수녀님들의 그 일기장을 좀 관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래서 수녀원에서 아주 기꺼이 그 치매 원인을 발견해 가지고 사람들이 치매 안 걸리도록 하는 그런 연구라면 우리는 기꺼이 이제 일기장을 공개하겠다. 뭐 공개 일기장 보고 뭐 이 학자가 뭐 사생활에 대해서 뭐 문제를 일으킬 리는 없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제 일기장을 쭉 봤어요. 보니까 확실히 달라. 일찌감치 그 치매 걸린 그 젊은 수녀님들의 일기장하고 이 70이 넘고 80이 지난 이런 노장 은퇴 수녀님들이 기억력이 아직도 생생한 수녀님들하고 일기장이 달라요. 첫째, 일찌감치 치매 걸린 수녀님들은 일기장에 별로 쓴 게 없어. 쓴 게 없다면 그 무슨 뜻이에요? 오늘 하루도 별 의미 없이 지났다는 얘기. 의미 없이.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수녀님들 가끔 써놨다는 걸 읽어보면 오늘도 지겨운 하루였다. 뭐 그거 하면 나는 왜 수녀가 됐을까? 옷 벗고 나갈까? 나가도 갈 데가 없구나. 참 뭐예요? 참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다. 아무 희망도 없고. 그런 수녀님들 일기장에 별 쓸 말도 없고 써봐야 뭐예요? 부정적인 말밖에 없어. 그런데 저런 수녀님들은요. 70, 80대에도 아주 기억력이 생생한 수녀님들은 일기장이 빡빡해. 빡빡한데 수녀님들이 일기를 쓰면 어떤 이야기를 쓰겠습니까? 주로 어떤 얘기냐면 오늘은 어느 병원에 봉사를 하러 갔다. 그 병원에서 누구누구라는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열심히 도와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책도 읽어주고
그랬더니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책을 읽어줬을 때 이 환자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환자를 잘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고. 그러니까 뭐한 얘기예요? 남을 도운 얘기야. 나에게 그 사랑을 준. 그래서 퇴원할 즈음에는 이 환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수녀님들이,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수녀님들이에요? 예, 사랑으로 지나가, 의미 있게 지나가.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미 없이, 진선미가 없이, 사랑이 없이 지나가는 하루는 공허하고 어두울 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그래서 참, 어떤 분이, 박사님, 참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제가 집에서도 듣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이번에 와서 보니까 더 좋은데, 예? 돈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참,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분들 이제 한번, 우리 고객 지원실에서, 해서 참, 어떤, 이런 분이 이렇게, 도와줘서, 당신이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건 조건이 없어.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예. 그럴 때, 여러분, 이 도와주신 분이 마음이 기뻐요. 그 왜 기쁜지 아세요? 안 기쁠라 그래도 은근히 기뻐요. 그럼 왜 그렇게? 남을 순수하게 조건 없이 도와주면 무조건 하고 기뻐요. 그 참 희한하죠? 왜 그렇게? 그거는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진짜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도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나 기뻐. 그러면 도움을 준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게 기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그렇죠. 사랑이 있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고, 진실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분이 이런 놀라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임 잡지에 대서 특별 특집 기사로 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The Nun Study, 수녀 연구라는 이름으로 탁 났는데, 놀랍게도 다른 미디어에서는 이거를 보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타임 잡지사에 이 의학 분야 기자들이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다. 그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도 뭐예요? 딱 그렇게. 근데 그게 다른 그 미디어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하여튼 타임 잡지는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잡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도 진선미 그 사랑을 따라서, 그렇죠. 의미 있게. 그래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랑으로, 진선미로 이렇게 채워 나가도록. 이제 그거를 열심히 우리는, 열심히라는 말을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악착같이. 악착같이. 그래서 제가 저 어머니한테, 어머니 악착같이 선택하세요.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또 그거, 그 성격상, 어머니의 성격, 한다 하면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랫동안 고생하던 그런, 뭐, 위장병, 뭐, 맨날 소화 안 된다 그러시고, 속이 안 좋다, 속이 안 좋다, 속이 안 좋다. 그, 우리 어머니 속 안 좋다는 말 맨날 듣다가 보니까 저도 영 소화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뉴스타트, 저도 뉴스타트 시작하고,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악착같이, 긍정적인 거 선택하시고, 뉴스타트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92세까지 잘 사셨어요. 참,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이제 간암이 있어가지고 자꾸 뭐 50대 후반, 60대 초 이래서 돌아가시는 분이, 삼촌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유전자를 저도 받았겠죠.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33세에 그 젊은 나이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저도 그런 약한 유전자를 받았겠죠. 그런데 역시 뉴스타트를,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받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예외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외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의 통계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은 그동안 이 통계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있어서, 통계적으로 볼 때, 맨날 통계적으로 볼 때, 통계가 마치 원칙이었던 것처럼, 아니에요. 원칙은, 진짜 원칙은 하나님의 그 사랑, 생기. 그것이 이 의학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된다는 것도 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우리 몸 세포 속에 유전자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절대로 병은 의사가 고친다. 저는 의사 아닙니까? 저는, 제가 의사로서 아무리 환자를 많이 봐도 못 고치겠어. 그리고 병원에서, 어쩌 의과대학에서도 너희들은 병 못 고친다. 그래서 너희들은 병을 고치는, 치유하는 의사가 될 수는 없다.
없다고 병원에서 저 의과대학에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치유하는 의사는 못 되지만 뭐 하는 의사는 될 수 있다. 치료하는 의사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혈압 환자를 혈압약을 먹여 가지고 어떻게? 예? 혈압약을 먹여 가지고 혈압을 조절해 줄 수 있고, 그러나 고혈압이라는 병 자체를 치유할 수는 없어요. 당뇨약을 줘가지고 혈당을 조절은 해줘도 당뇨병 그 자체를 치유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의사가 유전자를, 잘못된 유전자를 회복시켜 줄 수는 없으니까. 잘못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생기이고, 그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의사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한 개만 보고. 미국 의사신문에 이 유전자 의학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만화가 떴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열심히 걸레질을 해. 문제는 이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자꾸 안 잠겨서 물이 자꾸 넘쳐. 그래서 병의 그 원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에 있는 거야. 그럼 이 수도꼭지가 뉴스타트로 치면 저 수도꼭지가 뭐예요? 모든 병의 원인이 저기 수도꼭지에 있다 하면 수도꼭지는 뭐예요? 유전자지. 그렇죠? 그 이때까지는 유전자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맨날 뭐예요? 방바닥 물공인 것만. 그래가지고 걸레질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레가 이 물을 잘 흡수하는지, 그래서 미제걸레를 썼다가 독일제 걸레를 써봤다가 이태리 걸레를 써봤다가 이렇게만 있었다 이거야. 이제 유전자 의학이 나타나니까 이제 우리 의사들은 뭐를 고쳐야 될 차례다? 수도꼭지를 고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아직도 수도꼭지 고치는 방법을 현대 의학에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유전자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계속해서 걸레질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걸레질을 하시지 말고, 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유전자 그 자체, 수도꼭지 그 자체가 잘 고쳐져서 완전히 치유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